먼저 제트크리스탈 선수들입니다. 제트크리스탈 팀 아까도 소개를 살짝 드렸었지만 질벅 선수가 전 프로스트 우승팀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기대가 됐지만 상대가 페르소나여서 너무 강했다. 다른 팀이라면 또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트레이스 선수가 달코핀을 주요 포켓몬으로 뽑긴 했었지만 하이오로를 활용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탕주의입니다. 여기서는 영재 선수를 주목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루카리오 선수입니다. 네. 시작부터 지금까지 풍부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팀을 이끄는 데 능력이 있다고 해요. 특히나 루카리오가 오늘 경기에서도 계속 활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에이스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지 기대해 볼게요. 자, 그리고 뭐 잡상 선수의 진입 물건 안 나와 있는 건 나는 그냥 그때그때 맞춰서 쓰겠다. 그렇죠. 뭐 진입 물건 없이 싸우면은 진짜 잡상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오는지도 보는 게 또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선수들도 상대의 뭐 픽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모두 바꾸기도 하잖아요. 그럼요. 유나이트가 고정을 하고 싸우는 게임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도구를 바꿔가면서 새로운 전략을 시도해볼 수 있겠죠. 브라이튼과 체린블도 여러분들 계속 바꿔가면서 경기를 좀 치르시면 될 것 같고요. 제트크리스탈 대 한탕주의. 자, 킬가르도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질벅 선수의 킬가르도는 진짜 확실히 좀 칼을 갈고 나왔다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맷데이먼 TV 여러 가지 포켓몬을 좀 돌려보고 있어요. 장망모, 배령모 있고 하는데 일단 제트크리스탈 팀은 계속 고정으로 가는 것 같기 때문에 다른 코멘트가 조금 나오기 힘들 것 같지만 한탕주의 팀은 지금 보면은 리자몽과 이상의 꽃 그리고 드디어 해피너스 나왔습니다. 해피너스와 요싱리스가 동시에 등장하고 리자몽의 이상의 꽃 루카리오까지 나왔습니다. 해피너스 이상의 꽃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앞라인 그 탱킹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하는데 네. 그 조합의 힘이 얼마만큼 살 수 있을지가 너무 궁금하네요. 루카리오 플레이하고 있는 선수는 에얼리넌이라고 저희가 선수 스펠링이 좀 어렵네요. 에얼리넌이라고 좀 저희가 명명하면 될 것 같고 해피너스로 어떤 식으로 좀 플레이를 할 것인지 과연 알라키 기술로 갈 것인지 신비의 부적으로 갈지 이 부분도 좀 기대됩니다. 아무래도 이상의 꽃이 상처약을 들었다는 거는 만병통치제를 들지 않았다는 게 상태 이상을 해피너스가 막아주겠다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제트크리스탈 대 한탕주의 패자조 경기입니다. 먼저 템피스트 선수에게 요테리를 넘겨주면서 템피스트 선수가 빠른 레벨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한탕주의는 가볍게 파이리가 레벨업을 하면서 진행합니다. 리자몽이 되었을 때 정말 강력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아래쪽에서 상대 야생 포켓몬을 먼저 가져가고 있고 템피스트 추가 네. 득점합니다. 그리고 제트크리스탈 하던 대로 113 운영 보여주고 있고요. 자, 킬가르도가 최전방에 서서 상대 거 다 뺏어 먹으려고 지금 네. 3명에서 좀 힘쓰고 있죠. 자, 두나 스포크 활용해주고 있고 이마저도 뺏어 먹으려고 하고 있네요. 이거 뺏기면 좀 크긴 하죠. 다행히 막아낸 것 같고요. 아니 그리고 템피스트 선수가 상대 진영에 골을 좀 빠르게 넣다 보니까 혼자서 벌써 5레벨이에요. 그렇죠. 이러면 혼자서 어느 정도 좀 버틸 힘이 좀 생기기도 했고요. 확실히 요테리 값을 했죠. 네. 아래쪽 에인션트 선수 중앙으로 파고듭니다만 이미 중앙은 텅 비어있고 먹을 게 없어요. 없어요. 네. 누군가 생각나네요. 네. 자, 그리고 비키 쪽 경험치를 좀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을 넣으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근데 아래쪽에 위험해요. 난리 났어요. 한탕주의 먹으면서 버티긴 했지만 아래쪽에서 네. 대량 실점입니다. 와, 22득점까지 했고요. 제트크리스탈 아래 루트에 힘을 준 결과가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탕주의 이거 따라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리자드를 골랐기 때문에 리자몽이 될 때까지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해야 돼가지고 도와주기가 힘들어요. 네. 그렇죠. 여기선 더 이상 좀 KO를 당하지 않으면서 레벨업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이 있을 것 같고 이마저도 뺏었어요. 같이 6레벨이긴 한데 일단 노파파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데 스틸 실패했고요. 위험해요. 지금 에이션트 묶였습니다. 고립 때문에 에이션트 여기 오래 있었는데 그렇죠. 투자 많이 했는데 이러면은 정말 막 십대한 손해가 나왔네요. 지금 에이션트 선수가 잠입해 있는 기간이 길었다 보니까 그렇죠. 반드시 먹어야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아래쪽에서도 실점 날 때 저게 요싱리스가 있었다면 그런 모습 안 나올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파이오로가 6렙이 됐고요.
결국 템페스터 선수 확실히 리자드가 좀 위험하죠? 네. 7렙을 좀 먼저 찍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이제 윈루트 소소한 실점은 그냥 방관하고 있는 제트 크리스탈입니다. 신더레이스 선수는 파이어롤을 달성했기 때문에 같은 7렙이라도 최종 진화와 아닌 게 좀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요. 중앙 에리어는 해피너스가 아직 4렙입니다. 아 위험한데요. 사이업이 안 돼요. 파이어로 화력 보세요 지금. 그리고 리자드 엄청 세거든요. 어 근데 템스트라 자르고 어, 자 그리고 네 리자드가 살아야 될 텐데요. 네. 에리어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거 빨리 도망쳐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갈가부기 턴입니다. 리자드까지 추격을 해서 잡아내는 데 성공을 했고요. 네. 이러면 갈가부기 맞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한동주의가 지금 이상의 코치 성장이 완전 더뎌지고 있어서 이상의 씨가 방금 이상의 포를 달성을 했거든요. 네. 선수들 중에 레벨이 제일 낮아요. 이러면 해피너스를 비용한 이유가 좀 많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같이 세트로 쓰기 위해서 꺼냈는데 결국 본체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6렙. 네, 성장을 좀 혼자 몰아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에얼리넌 선수가 좀 시간을 버텨주고요. 자, 갈가부기 먹고 위쪽으로 또 올라왔는데요. 오, 와, 아, 잡혔어. 와. 그래서 템포클리머스 선수 복수하러 왔죠? 이거는 오, 먹었어요, 잡부대매. 이거를 먹으면서 오. 자, 로토모까지 노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유나이티를 루카리오를 잡는 데 썼기 때문에 이거 못 먹었어요. 자, 로토모까지 허용하고 맙니다. 오히려 위험해요. 근데 아까부터 질벅 선수가 막타버부터 스킬을 잘 아껴나가지고 킬할 때마다 활약해주고 있어요, 질벅. 자, 리자몽을 못 잡은 건 좀 아쉽긴 하겠지만 그래도 추가 득점 했고 해피너스를 KO시킵니다. 질벅 선수가 만병통치제를 적절한 타이밍에 활용하면서 리자몽이 화상을 입히는 걸 끊어주는 것도 굉장히 본인이 생존에 용이한 플레이였고요. 네. 아니, 질벅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예,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질벅? 깊지 않았나요? 파이트 맞고 KO 당합니다. 이펙트 선수가 계속해서 레벨업은 해주고 있긴 한데 그래도 많이 쫓아오긴 했네요. 맞습니다. 저는 방금 그 전투에서 제트 크리스탈이 좀 무리를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데스를 이어나가다 보니까 혼자서 먹고 있었던 요시미스의 레벨이 훅 따라오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위루투 미들골 에리어에서 40점을 추가합니다. 저 요시미스 또 그냥 놔두면은 저 에인션트 선수도 탑터치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벌써 짜증이 나는데요. 정말. 네. 일단 123대 99로 역전을 하긴 했습니다. 갈가보기 10초 남았고요. 그러니까 이 요시미스의 문제점은 잘 안 죽는다는데 좀 문제가 있었네요. 그렇죠. 네. 자 일단 시작 지점으로 돌아가서 갈가보기 한타를 하러 파이오로가 합류를 하고요. 초콜리무스 체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 초콜리무스 어스크래셔 빠졌고요. 어스크래셔 그리고 딜까지 넣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른 저분 체력이었는데. 아 루카리오 잡혔고 쫓아가는데요. 킬가르도. 제트 크리스탈이 좀 더 많은 유나이트 사용과 합류를 통해서 리자몽을 무력화시키는 성공을 하면서 한탕주의가 패배를 했네요. 아 그리고 마무리를 못했어요. 아, 제트 크리스탈 팀 호흡이 진짜 좋아요. 자 인파이트 제발 템피스트 선수라도 잡으려고. 그런데 아 이거 테리 냄새가 왜 이런 거야 도대체. 네. 네. 어 냄새가 나긴 했어요. 스틸이라도 치료하고 있고요. 이거 위험한 것 같은데요 지금. 근데 이거 위험해요 지금 제트 크리스탈. 아, 리자몽이 먹었어요. 스틸 성공 한탕주의. 아 팀명 잘 지었는데요. 열심히 때려줘가지고 지금 상대방 입에 넣어줬죠. 질벅. 자 킬가르도도 KO 시키게 된다면 아래쪽 뻥뻥 뚫립니다. 야 사실 한탕주의라는 말은 안 좋을 때 쓰는 건데 네. 성공했습니다. 자 이러면 루카리오가 다시 한번 KO 당하면서 231대 99가 됐습니다. 한탕 제대로 했습니다. 야 이러면 레벨 차이도 좀 나기 시작하고 오. 피카츄 9렙이에요. 아, 오히려 피카츄가 이제 또 이상의 코치 아까 분명히 제일 낮은 레벨이었는데 네. 이상의 코치 어느새 11렙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피카츄가 요즘에 좋다 해가지고 대회에서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경기에 피카츄는 조금 아쉽습니다. 갈가부기 쪽에서 전투가 너무 길었어요. 네, 길어지다 보니까 한탕주의 선수들이 다 부활해서 뛰어오를 때까지 결국 에인션트 선수가 너무 잘 버텼어요. 맞습니다. 로토무 전투까지 내준다면 제트 크리스탈 굉장히 네. 어려워질 수 있고 순식간에 리자몽을 이뤄냅니다. 야 파이어로? 야 피카츄 이래서 한 거구나 라는 네. 걸 보여줍니다. 피카츄와 파이어로의 화력이 동시에 덮어지니까 감당을 못하고 그냥 순식간에 당해버렸죠. 근데 위치가 순식간에 폭발되니까 그냥 리자몽이 녹아버렸습니다. 역시 한 명을 녹이는 데는 뭐 유나이트까지 써주면서 점사하는 게 진짜 세잖아요. 이러면 좀 많이 쫓아왔죠 제트 크리스탈. 좋았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모습 좋습니다. 41초 남아있는 라스트 스퍼트. 근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또 승리를 해야 되는 조건이 붙어버렸어요. 제트 크리스탈이
로토물을 먹으면서 득점을 많이 하긴 했으나 역전까지 가는 데는 아직 멀었잖아요. 그렇죠. 결국 가장 높은 레벨인 이 리자몽이 한타에서 먼저 끊기게 된다면 좀 한탕주의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콜릿무스 선수의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한탕주의의 요싱미스도 계속 제트크리스탈은 신경을 써야 돼요. 요싱미스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한타를 하는 와중에 도망쳐가지고 골을 넣을지 이런 것들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정말 요싱미스 지금도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갈가부기는 쳐다도 안 보고요. 그냥 내주면서 썬더 쪽에서 바로 버스트를 하겠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자리를 잡았고요. 요싱미스의 특유의 생존력을 통해서 찾아주고 있어요. 요싱미스가 그런 사이에 이거 서로 교환이거든요. 이러면은 요싱미스는 생존력이 좋기 때문에 살고요. 그렇죠. 잡혔어요. 이쪽에서도 킬가르 또 아 킬가르도가 잡힙니다. 아, 잡혔어요. 그리고 이상의 꽃이 쌩쌩합니다. 야 이러면 제트크리스탈 어려워지네요. 그래도 파이어로가 유나이트 선수를 좀 한번 긁어냈고요. 예. 신더레이스 선수와 0808 선수가 또 같은 합을 보여주면서 밀어냈죠? 자 이러면 루카리오 살아났어요. 그렇죠. 살아났기 때문에 친구 포켓몬들 오거든요. 그렇죠. 오 오히려 공격 끝입니다. 신더레이스. 신더레이스와 0808의 합작품이 다시 한번 한타 승리를 이끕니다. 이거는 사실상 진 한타였는데 신더레이스 선수가 멱살 잡고 한타 캐리했습니다. 그렇죠. 결국에 리자몬까지 잡아내면서 썬더를 가져가는 제트크리스탈. 그리고 0808 선수가 유나이티를 딱 브레이브버드에 맞는 타이밍에 써주면서 네. 순간 화력으로 정말 회복 패턴을 주지 않으면서 잘 끊어내는 게 정말 계속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야. 결국 이 게임의 주인공은 파이어로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자 일단 569점까지 달아났고 와 이 와중에 해피더스를 다시 한번 잡아냅니다. 그래도 잡상이 와 진짜 어려워지긴 한데 근데요 혼자 그냥 가진 않아요. 네. 파이어로를 하고 있는 신더레이스 이게 결국에 상대 에이리어 앞에서 죽게 되면은 아 쓰러지게 되면은 다시 본인 골대 쪽에 올 때는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아 결국에 많은 격차가 나기 시작하네요. 아직 20초 남았지만 20초 동안 뒤집기는 힘든 점수 같고요. 네.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지금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래서 제트크리스탈도 수비에만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저도 아... 골과는 거리가 멀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그 공연장 차이 같은 느낌이긴 했거든요. 맞아요. 먼저 상대를 이 정도 끊어낸 이후에 한타가 지속될 때 결국 합류 싸움에서 밀렸었습니다. 그리고 제트크리스탈이 인원수가 분명히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한타로 역전을 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조합의 특색도 잘 살린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포커싱이 잘 되다 보니까 그 킬가르도와 피카츄의 시너지가 잘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쓰러지는 모습이 나오긴 했으나 시간을 파이어로가 이런 식으로 끌어줬을 때 다시 한번 합류하는 타이밍에 역전했던 게 정말 컸던 것 같고요. 모든 활약상이 이 스코어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와. 11KO에 11어시스트. 정말 파이어로가 대활약한 모습이 그냥 네. 그려지는 것 같아요. 이것만 봐도 그려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타 상황에서의 그 피카츄의 활약. 98,900기를 넣었네요. 진짜 많이 넣었고요. 엄청납니다. 네. 사실 저게 계속 유리한 상황에서 데미지를 넣은 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데미지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가성비가 있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잘 성장한 리자몽을 한타에서 먼저 끊어주는 선택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한탕주의 같은 경우는 해피너스가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회복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이상의 꽃도 그렇고 이상의 꽃의 기가드레인을 충분히 쓸 수 있을 만한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데 저렇게 파이어로와 피카츄가 동시에 들어와서 해지보면 지속적으로 회복할 시간을 안 주죠. 그렇죠. 그리고 너무 단시간에 바로 그냥 한 명 하나의 포켓몬이 잘려버리다 보니까 네네네. 그 지속이 또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결국에 뭐 피카츄를 쓰는 의미를 보여줬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이번 매치 진짜 흥미진진했습니다. 서로서로 뒤집히는 싸움이 나왔기 때문에 끝까지 승부의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점이 굉장히 재밌었고요. 이제 초반부에는 제트크리스탈이 무난하게 끌고 가서 승리까지 이어지겠구나 싶었었거든요. 아 근데 킬가르도가 손에 많이 능숙해 보이긴 했습니다. 이번 매치에서. 맞습니다. 킬가르도의 장점이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났죠. 네. 진입을 해가지고 버티면서 끊어내주는 모습. 이런 것도 보시면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쓰러뜨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좀 많이 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여기서 이겼어요. 선수가 와 거의 독트림이었습니다. 네. 독트림.
냄새 한번 맡으면 기절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결국 시간을 잘 벌었기 때문에 상대 팀원들이 오는 시간을 좀 잘 벌었기 때문에 한타 승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제트크리스탈이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걸 보여줬거든요. 이거를 같은 썬더헌터에서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인원수 격차를 뒤집는 모습이 나왔고요. 야. 뭉쳐있던 적을 끌고 와가지고 흐트러뜨리게 만들면서 시간을 끌었다? 아군들이 도와주다 보니까 결국에 이게 5대5로 싸운 느낌이 아니라 살아난, 다시 일어난 포켓몬까지 막 6대5 이런 느낌이었어요. 지금도 결국 그 위쪽 루트에서 본인의 유나이트 기술 플레어 스위프터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차례차례 4명을 끊어냈습니다. 포켓몬 역시 파이어로를 잘 쓰는 선수가 이번에는 확실하게 에이스로 등극을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저도 이제 파이어로로 이제 갈아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거 티어가 안 오르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이런 표현이 맞나 모르겠지만 파이어로 네 보는 맛있네. 그렇습니다. 보는 맛이 있어요. 파이어로가 맛있게 생긴 건 아니겠죠?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고요. 무섭게 생겼어요. 무섭게 생겼는데 야 파이어로 진짜 매력적인 포켓몬인 것 같고 킬가르도도 이렇게 대회에서 팀원들과 합이 맞다 보니까 확실히 좀 쓸만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초반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확실히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면 다양한 포켓몬이 좀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피카츄도 좀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제트 크리스탈이 동일한 픽들을 좀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하는 팀들 입장에서는 대처할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킬가르도와 피카츄를 노릴 수 있을 만한 카드가 있다면은 제가 볼 때 게임을 훨씬 더 쉽게 풀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탕주의 픽 수정했습니다. 해피너스 말고 야도란을 잡게 됐다는 거는 상대의 어떤 포켓몬 하나를 집중 견제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양키네시스 그렇습니다. 좀 재빨랐던 파이어로가 제가 볼 땐 껄끄러웠거든요. 그렇죠. 기대됩니다. 픽을 바꿔왔어요. 한탕주의 어떤 식으로 야도란을 운영을 할지 진짜 엔션트 선수도 요싱리스에서 백손목화로 교체하면서 부족한 서포터를 보완하는 느낌으로 봤고요. 이러면 진짜 야도란이 파이어로 제대로 마킹만 해준다면 또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유나이트가 돌아올 때마다 중요한 순간에 끊어내면서 5대4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루카리오랑 이상의 꽃이 싸움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또 킬가르도가 진입하는 것도 야도란 때문에 무서워질 수 있고 그렇죠. 결국 이제 한탕주의 쪽에서는 약간의 부족한 데미지들을 이 파이리가 결국 좀 채워줘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처럼 계속 파이어로의 위치를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제트크리스탈 이번에도 1-1-3으로 시작을 하고요. 한탕주의는 루카리오 혼자 위루트를 유지하면서 이번엔 좀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러네요. 아래쪽에 한 명 더 배치를 해주면서 좀 아래 루트에서 밀리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크거든요. 근데 저 이거 뺏기만 좀 꼬이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또 1-1-3을 많이 해본 팀이 더 잘한다라는 느낌이 나오고 있죠. 뽀모카 이제서야 3렙 됐고요. 체력 많이 빠졌습니다. 계속 해보다 보니까 본인들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거를 뺏어먹는 느낌이었고 여기서 이거는 거의 솔킬에 가까웠죠. 야 이거 화살 포빈이 쳐주고 간 것 같기는 한데 맞습니다. 그렇죠. 예. 결국 루카리오를 쓰러트림으로 인해서 위쪽에서 지금 손해가 발생해버렸잖아요. 한탕주의는 상대방을 따라가다가 지금 약간 가랑이 찢어진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신더레이스가 계속 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혼자 아니거든. 친구 데리고 왔거든. 자궁결매 아닌 거 먹었어요. 그 와중에 아렐루트에서도 손실이 있습니다. 이게 1-1-3을 했는데 지면은 더 크거든요, 소리가. 변속 에리어에서 KO를 당합니다. 야도란 살려. 너무 외롭죠, 지금. 템피스트가 위쪽에서 안 잡히고 버틴 게 진짜 컸거든요. 맞아요. 엔션트 선수 아직 진화도 못했습니다. 네. 진드레스 일단 집으로 돌아가고요. 3레벨이에요. 템피스트 6렙 상황에서 오히려 에얼리넌 선수보다 레벨링이 더 잘 됐군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힘싸움에서 계속 3대3에서 리드를 하고 있다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먼저 밀고 지원도 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운영하기가 너무 편하죠. 그리고 7렙 다시 또 끊어내는 모습이 나왔고 그래서 여기서 또 킬가르도 질법도 활약해요. 질법! 그리고 유지력에서 차이가 납니다. 야도란 아직도 4렙! 야도란! 양키네시스 언제 보여주나요? 도와주려고 나왔는데 친구들이 없어요. 네, 지금 파도타기도 거리가 좀 짧았고요.
리자드가 왔지만 순식간에 4인 유지. 그래도 갈가보기 먹기 위해서 다들 내려오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번 환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미 제트크리스탈 쪽이 레벨링이 너무 아니, 잘 돼가지고 지금 5렙이 셋입니다. 네, 7레벨도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싸움이 그런데 되나요? 여기서 리자드가 좀 보여줄 수 있나요? 리자드가 또 HP가 빠지면서 물러났고 5대2 전투가 됩니다. 템피스트 네. 선수가 휘젓는 게 확실히 남다르긴 합니다. 루카리오가 네. 들어가가지고 휘저어주니까 한탕주의가 HP 다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워낙 잘 컸다 보니까 자신감 있게 들어가는 것 같아. 본러시 이거 보세요. 본인이 살 각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해줄 거 다 해주고 빠져나왔습니다. 초콜리무스 선수의 성장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인데 한탕주의 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결국은 초반 싸움을 지게 되면은 네. 계속 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빨리 리자몽을 찍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되려면은 그게 빨리 발성을 하려면은 라인전에서 이겨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헤이유 시키면서 골 넣으면서 근데 그리고 아까 그 아래쪽 루트에서 한타 승리를 거뒀는데 무리하게 갈가부기를 안 가져오고 네. 전열을 재정비한 다음에 가져갔습니다.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앞서서도 뭔가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무리하다가 역전의 흐름이 나왔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 와, 이 게임이 사실 10분밖에 안 됐지만 선수들이 피드백하는 과정이 진짜 힘들 텐데 네. 잘해냈습니다. 그 질뻑 선수도 이제 유나이트 기술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피카츄 체력이 좀 없는 상태긴 하지만 근처에 자몽열 왜 있고요. 네. 그래도 여태까지 게임에서 봤던 피카츄 중에 제일 발걸음이 가벼워 보여요. 그렇죠. 계속 뭔가 좀 힘들어 보였거든요. 피카츄가. 아, 근데 리자몽이 득점하려는 걸 에이션 당해줬고요. 백속 폭파가 잡히면 너무 빠르죠. 프론트 골 에리어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아, 자, 양 키네시스 약간 아 근데 지금 결국... 도망치는데 데려가서 잡았어요. 네. 오히려 텔레키네시스를 끊고 플레어 스위퍼가 날아가면서 네. 역으로 제트크리스탈이 이득을 크게 봤죠. 와, 신더레이스 이 선수 뭐죠? 파이어로 이해력. 야, 이거 결국에는 묶어둔 상태에서 잡았어야 되는데 네. 좀 아쉬움이 있겠습니다. 그만큼 현재 한탕주의 선수들이 화력이 부족하다는 뜻이고요. 그렇죠. 진짜 새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쳤는데 그물을 뚫고 들어가서 득점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아까처럼 그 텔레키네시스와 함께 리자몽의 데미지가 좀 패커싱이 같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파이어로한테 저 정도면은 조금 더 딜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다른 네. 포켓몬은 더 안 쓰러진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렇죠. 현재 리자몽 10렙, 야도란이 아직 8렙입니다. 결국에 믿을 건 초콜릿무스의 리자몽밖에 없는가 하는 순간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탕주의. 갈가부기 턴인데요. 네. 제트크리스탈 좀 더 넓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 질뻑 선수 막탄 신이거든요. 먼저 치면 안 돼요. 먼저 치면 안 돼요.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파이어로가 끌고 갔어요. 아, 그리고 그래도 회복하는데 성공했고요. 신더레이스 잡아낼 수 있나요? 천천히 버텼고. 아, 이상의 꽃이 잡혔습니다. 추가적으로 메리오가 와 신더레이스 선수를 보호를 하는데 성공을 하면서 한탕주의가 대패를 하게 됐습니다. 와, 이거 5대5 한타인데 5대0이 나왔습니다. 네, 이건 뭐 치명타인데요? 그래서 한탕주의 바로 로텀으로 달리는 모습이고요. 그런데 이마저도 주지 않으려고 하나요? 위쪽으로 네. 올라가고 있는 제트크리스탈. 빨리 집에 갔다가 점프를 이용해서 로텀으로 달려온다면 로토모 자체는 상대방에게 줄 수 있지만 추가적인 싸움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템피스트 왔어요. 템피스트. 그래도 이번엔 뺏기지 않았습니다. 자, 파도 타기. 템피스트 응징하죠. 네. 일로 와. 약간 좀 무리긴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영웅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자신감이 취했어요. 네. 사실 아까까지 좀 잘 뺏었다 보니까 이번에도 되지 않을까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워낙 점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과감한 시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탕주의도 로토무를 잡아내면서 추가적인 KO까지 만들어내다 보니까 사실 레벨 차이가 전체적으로 한 5 이상이 벌어진 것을 봤었거든요. 네. 많이 따라가 주네요. 이제 파이오로가 13렙, 루카리오 12렙인데 야도란 이제 10렙 됐습니다. 네. 야도란의 목표는 오직 하나예요. 저 날라다니는 파이어로 어떻게 잡지? 저거만 잡을 수 있으면 진짜 한 건 할 수 있어. 아니면 질뻑 선수를 묶는 것도 괜찮은 거 같아요. 그렇죠. 네. 킬가루도를 좀 잡아낼 수 있을지. 보여줘야 됩니다. 자, 51초 남았습니다. 네. 먼저 중앙을 점령하고 자리 잡으면서 예상하고 있었어요. 네. 추가적인 상황에서 자, 리자몽을 노리는데요. 잡혔습니다. 허공에 지금 공기를 때렸죠 지금. 아니 그리고 킬가루도의 진입이 너무 날카로운데요. 네. 지금 제트크리스탈 선수들 포지셔닝이 굉장히 좋았는데 비킴 먹으러 올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올라온 선수들 끊고
또 이득을 취했습니다. 야 이러면 야, 야 백성 모카 네. 보세요. 저 귀여운 거를 지금 에이턴 선수 그래도 두나 스모크 쓰면서 탈출하나요? 네. 아 이거 그런데 못할 것 같은데요. 소위 말해서 가지고 놀고 있는 것 같은데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라도 먹자. 근데 이럴수록 결국에는 네. 배 살아나는 타이밍이 좀 꼬입니다. 그렇죠. 그걸 노리고 일부러 늦게 좀 쓰러뜨린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5초 남았기 때문에 갈가보기 의미가 없고요. 썬더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중앙 쪽에 먼저 자리를 잡은 제트 크리스탈입니다. 이거 잘못 들어가면은 또 파이어로가 해집고 한 순식간에 터지거든요. 그렇죠. 유지력은 좀 충분합니다. 제트 크리스탈. 이거 아까도 보여줬듯이 에리어로 바로 들어와서 골을 또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야겠죠? 자, 결국 한탕주의는 야도란의 중요한데 오히려 여기서 이렇게 같은 루카리오끼리 근데 13대 12거든요? 이거 도와줘야 되는데 13대 12인데 자, 오히려 썬더도 넘어갔고요. 에어리더 살려! 아, 잡혔어요. 들어졌고요. 루카리오 백성모크가 잡아냈고요. 그리고 파이어로 진입. 이러면 또다시 백손복합만 남았어요. 오히려 압도적인 패배를 맞이하게 됐네요. 오, 제트 크리스탈 판타 진짜 잘하는데요. 그렇죠. 아니 파이어로 이제 곧 15렙 됩니다. 예. 신더레이스 선수도 그렇고 확실히 제트 크리스탈 선수들이 오더가 굉장히 누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더가 뛰어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진입할 때 주저함이 없어요. 맞아요. 뭔가 1차적으로 이길 것 같다 싶으면은 똑같은 걸 아군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 이거 본인들의 파이널 골 에이어에서 KO가 나옵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제트 크리스탈 미들 골 에리어를 일부러 살려두고 파이널 골 에리어로 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예. 이렇게 하면 남은 시간 동안 골대 수비를 적일 시선 병력을 분산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트 크리스탈이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도 파이널에다가 일부러 더 많은 점수를 넣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와. 아, 맷 데이먼 야도란. 아 맞고 있어. 백손모카한테 예. 맞고 있어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난 왜 나왔는가? 자 15렙 됐습니다. 네. 템피스트. 자 일단 조합 설명할 때 이상의 꽃을 위한 조합이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뭐 없었어요. 맞습니다. 예. 아쉽지만 한탕주의는 성장이 너무 많이 필요한 포켓몬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성장을 차하기 전에 사실상 제트 크리스탈한테 좀 찍어 눌렸죠. 네. 자 결국 두 번째 게임도 제트 크리스탈이 가져가면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 이거 좀 압도적이었어요 점차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또 강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특히나 첫 번째 게임보다 더 확실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한탕주의 입장에서도 잘한 선수들이 보였지만 좀 아쉬운 경기가 된 것 같습니다.